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. 뿌잉뿌잉. 이 최후의 1인이 남고 남자가 붙어. 아 그럴 수도 있죠. 어, 그쵸. 근데 그러면 쓰레기 되죠. 그쵸, 그건 맞죠. 네, 남자가 술 굳이 이상한 차면. 아니 중간 단계에서 만약에 남자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집에 가시면 돼요 그냥. 예, 네, 아 난 리듬 이상 못 끝나겠다. 근데 연보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. 무슨 말이요? 나는 진짜 마음만 보면 여캔들을 다 보실 수가 있다. 연보성이 그런 말을 했어요. 그래서 자신감 있게 지금 오고 있거든요. 네, 자신감은 떨어지지. 네. 연보성한테 지면 사람 새끼 아닙니다. 그런 말 처음에 떨어지는 게 사람 새끼 아닌 거예요. 어, 그건 맞죠. 그래. 아 앉아 괜찮아요 앉으세요. 와 근데 진짜 이쁘다. 진짜 잘 나와요 지금. 누가 탈락할 게 될 것인지. 자 10분 만에 탈락하는 한 명이 누가 될 것인지. 누구야? 안녕하세요. 이렇게 세아 씨가 첫 번째 첫 인상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. 이거 진짜 좀 더 미안한데. 아이 괜찮습니다. 저 새끼는 원래 그런 새끼입니다. 아이고. 그냥 이유만 얘기해 주세요. 그냥 탈락하게 된 이유. 뭐 그저 그런 새끼라서 그런 거죠. 아 그리고 트랜스젠더 좋아해요. 아예. 아 좋습니다. 저 이제 편히 아직 이제 그 최후의 생존 여기서 성공한 거 아닙니다. 한 명 더 탈락하게 됩니다. 네. 자 그러면 자 어. 아. 어? 왜요? 아니 먹을 드시라고. 오. 오이 드시네. 네. 오이를 들이내미는 연보성. 예. 자. 하는 어때요? 족구를 들고 이거를 몇 번 하나. 그래, 그게 낫다. 그래. 오늘 말씀드린 것 같으면 83kg 육박하는 개 돼지 새끼입니다. 과연. 몇 개였습니까? 아 이거는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지금 연계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. 왜 연계요? 왜요? 왜 연계야? 왜냐면은 제대로 앉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. 아 나도 그럼 이렇게 해볼게. 그럼 자 하나만 하셔도 이기는 거예요. 자 들었어요. 자 왜 안 돼? 아야 하나 둘. 다르지. 아, 해봐요 그럼 해봐요. 빨리. 일어나. 외모가 이뻐서 오긴 했는데 뭐 이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빨리 시간이 아까우니까 집에 가고 싶다 싶으시면 그, 네. 반대로 이 여자를 조금 더 이렇게 소개팅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의점에 옆에 가셔서 리사님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거 하나를 네. 사오시면 됩니다. 예, 남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셨죠? 네네. 뭐 살 거야, 뭐야? 모르겠어, 고민 중이야. 아, 옛날에. 말 껐어. 어? 둘 다 롤 안 하는 거 같은데? 그대로 둬. 아, 뭐야, 씨. 잠깐만. 술 켰어. 어. 뭐야, 저거. 자주 보던 새끼 저거.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? 아, 술 켰어. 마이크 끼면 안 돼. 소리 켰어, 내가. 아, 야. 어. 와, 진짜. 맞다, 진짜. 뭐야? 나 모자란 게 뭔데? 앉아봐, 연보야. 나 리사가 그럴 줄 몰랐어요. 어떤? 아, 같이 한번 보기도 했는데 꼭 그래야만 했냐? 꼭 그래야만 했냐?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 뭐 사러 오셨어요? 네, 뭐 사러 왔어요. 정말 죄송한데 그럼이 아니라 형식적 끝날 때도 기다림 한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위에 놔둬가지고 계산 좀 이거 외상이 뭐 하나요 다? 아 해드릴게요. 좀, 네, 아 해드릴게요. 걱정 마세요. 물어보신 진짜 외상했어요. 아 해드릴게요. 네. 잠깐만요. 네. 어. 네? 너 뭐 살지 결정하래. 예 네, 여러분들 뭐라고요? 뭐 살지 정하라고요? 아 근데 죄송한데 예. 너네 형 저기 추워 근데 김치 4발매 하나 먹어도 돼. 뭐, 예, 일단 앉아주시고요. 예. 자,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그 선물을 하나씩 좀 그 보여달라고 했거든요. 여기 뭐?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. 깊은 뜻이 있다. 우리 그러면은 눈 저기, 감아주세요. 예, 이렇게 예. 손만 이렇게 손만, 예. 예, 여기 위에 올려주세요. 자, 과연 뭘까요? 자. 남성용 콘돔인데요. 아니, 들어보세요.
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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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샹구라 어떤 선물을 샀을지 자 뭡니까? 저도 뜻이 있어요. 어? 오, 아, 좀 무겁네요. 차에 밀가루.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. 이제 네. 결정을 하실 거잖아요. 연보나 전화. 네.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머리에 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. 뭡니까? 아! 아! 연보자! 자, 잠시만요. 덧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! 나가주길 바라겠습니다! 도성아! 나와 이 새끼야! 이 새끼! 형 술 친구 없었는데 같이 빨자 이 새끼야! 자! 어? 같이 편의점으로 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! 자! 딱 넣을 줄 알았어! 자! 탈락! 자! 아무 자! 니트인사님 방송 폰 있으십니까? 네네! 자! 그걸로 키시고 저 편의점 있습니다! 네! 노래방 건물 터벅터벅 올라가시면 오른쪽 랩하세요. 이쪽으로 가시면 쭉 가시면 뒤에서 편의점 보실 겁니다. 그 앞에서 되게 사십니다. 방송 키시고요. 네 알겠습니다. 이사님이 중간중간에 정말 약간 좀 가고 싶다라는 얘기도 했고 가면 가도 되나요? 물어봤는데 생각해보면 아니. 끝까지 남아가지고 일단은 남자를 선택했어. 자, 좋아. 나 선택하는 거야? 아, 네. 진짜로? 뭐야? 저 앞에 저기가 있어? 저 새끼 자기인 줄 알아봤어. 우리가 병신 같은 새끼. 거기서 뭐 하나요? 자기는 자기한테 혼자. 나 선생이야? 뭐요? 오케이 오케이 가자. 가는 거 아니야? 가자. 아니 지금 리사님이 연기하는 거야. 그냥 우연히 갔는데 세아가 거기 있어가지고. 아. 세아 선택된 것처럼 세아가 그냥 막 자기 운 줄 아니까. 아 근데 술을 뭐 혼자 먹고 있어. 아 저 새끼 왜 자꾸 옆에 끼어드나요? 왜 나? 근데 리사님은 그 와중에 또 창이구나 이러면서 뒤돌아보고 막. 자 굉장히 싫거든요. 자 세아가. 아 뭐야 좀 약간 희망 주는 멘트 하지 마. 그냥 딱 말해줘. 진짜 이거 만약 장난이잖아. 난 진짜 진지하게 기회가 되고 꺼져야죠. 진짜. 꺼져라네요. 자 빨리 꺼지셔야죠. 좋습니다. 빨리 꺼져야죠. 저 새끼 오늘 인천시만 지존뱅이 같네 느낌이. 우리 동네에 원래 있었던 애 같아 인천에. 진짜 없어 보인다. 자 과연 창구라는 어떻게 될지. 꺼지겠습니다 집으로. 어? 아직 아닌데 지금 창구라 켰다고? 종이 봐. 일로 와. 안녕하세요. 강제로 설명해 드릴게요. 제 마음을. 여캠은 죽지나? 스스로 와. 스스로 절 짜증이 여가지나! 여캠은 죽지나! 여캠은 지마! 내가 두 번 날 잡아달라! 헐.